저와 7편을 함께한 PD님입니다. 이분이 제일 악덕입니다. 오늘 광고 촬영하는 겁니까? 일단 여기 앉아주시겠어요? 네, 의자가 시원찮은데요? 그래서 오늘 뭐 하는데요? L4E를 위한 L2뷰를 준비했습니다. L2뷰를 7편을 찍었잖아요? 네! 가장 힘들었던 편이 뭔가요? 당연히 부여폰 아니겠습니까? 그때 원래 촬영이 속초였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친구랑 1박 2일 여행을 계획해가지고 PD님한테도 혹시 방을 친구랑 같이 써도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마음 낡으신 후트 PD님이 아 좋아요 친구랑 재밌게 놀으세요 이래가지고 속초로 정했는데 이틀 전에 부여로 가게 되었습니다. 롯데 이 X 짜라란. 맞아요, 이때 수연이라는 친구를 만났었는데 수연이가 땀 뻘뻘 흘리면서 아 여기 프론트를요? 이거 한 시간이면 다 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유리창 같은 것도 장님, 이리 와보시죠. 여기 앉으세요. 아니, 앉으셔야죠. 장인사가 있지? 네. 아니, 왜 이렇게 섭외가 안 돼요? 저 돈 벌어야 되는데. 섭외를 저도 이제 좀 열심히 잘 해보고 싶은데 대기업을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섭외가 힘들더라고요. 직접 가서 문 두드리고 몇 사람만 잡다라랑. 많은 계열사 관계자분들 좀 저희 섭외할 때 전화 잘 받아주시고 롯데 월드도 촬영을 하고 싶고 뭐 가서 꼭 저희가 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찍고 있습니까? 저와 7편을 함께한 PD님입니다. 이분이 제일 악덕입니다. 자, PD님 따라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L4E 너무 힘들죠. 진짜 죄송해요. 5시간이나 일했는데 빨리 쉬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질문 앞으로 15개만 더 해주시면 따라랑. 알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프로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저희는. 저한테 맨날 저한테 대본 주시거든요. 피디님 저 대본에 못 외웠어요. 맨날 아 괜찮아요 L4E L4E 웃기니까 괜찮아요 이런 다음에 촬영 시작하면 한 20번을 지적하시거든요. 진짜 감사해요. 진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다 제 덕이죠. 회사 골목들이 다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머리가 큰 편은 아니지만 골목길 돌아다닐 때마다 아주아주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스마트 토커입니다. 근데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제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다 보면은 친절한 시민분들이 말을 정말 많이 걸어주시거든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몇 살이세요? 근데 말을 못해가지고 계속 조용히 있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제가 원래 아이돌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때 딱 전광판에 BTS가 나오는 겁니다. 혈티 PD님이 저를 이렇게 뮤직뱅크처럼 이렇게 찍어주셨습니다. 혈티 PD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한 촬영만 하시고 도망가셨는데 탈주한 PD님을 찾으러 가요. 구독이 안 눌려있는데요? 짜라란. 와우, 편집을 이렇게 하는구나. 편집하는 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4일? 저희 댓글창에 너무 슬프게도 워크맨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크맨이요? 워크맨은 워크맨처럼 사실 롯데가 워크맨처럼 해달라고 했어. 짜라란. 왜 더 이상 저희 촬영장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쁘게 저 없이도 잘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 편 뭐 할지 그거 봐가지고 다음 편 할지. 왜 절로 가요? 교회로 가면 안 돼요? 교회요? 다음 주에 어디 가는데요? 다음 주에 우와!